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초롱쌤 사랑합니다. 애니박스를 다니고 싶으시다면 초롱쌤이 있는 강북센터로 꼭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박스 건대 캠퍼스 센터장이자 입시반 전일을 맡고 있는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애니박스가 간다 3탄으로 방배역과 가까운 백성예술대학교에 와보았는데요. 애니박스를 졸업하고 백성예대에 입학한 저희 두 제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와, 잘한다! 친구 오랜만에 봐서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니박스를 졸업하고 백성예술대학교 23학번 영상학부 만화 애니메이션과에 재학 중인 이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만화 애니메이션과에 재학 중인 김주연입니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처음부터 입시를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고 애니박스를 다니면서 그림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미술에 흥미를 가져가지고 미술이 아니면 나는 할 게 없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해요? 이런 거. 질문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백성예대의 학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평가한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중간에서 조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급식처럼 나오는 학식도 있고 라면이나 오므라이스 같이 서브로 나오는 메뉴도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not bad. 백성예대는 기독교 학교인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좋았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이 있었을까요? 무교인 학생들은 기독교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시험도 굉장히 쉽게 내주시고 채플이라는 교양 필수 과목은 꿀 교양이기에 쉽게 다닐 수 있는 게 좋은 점 같습니다. 학교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인데요. 백성예술대학교가 역 근처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하철이 2호선 라인이어가지고 여기저기 한 번에 쉽게 갈 수 있는 게 최고 메리트이지 않을까. 백성예술대학교 안이나 밖에 학생들만의 아지트가 있다면? 술집이라고 솔직하게 말해. 네, 술집. 여기 학교 앞에 가성비 술집이 있는데 주로 친구들과 과제가 끝나거나 했을 때 많이 가는 편입니다. 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서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입시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는데요. 대학생을 된 모습을 보면서 술집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신테크실로 이동해 왔습니다. 학과 질문 파트로 넘어가서 학과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혜준 학생은 상황 표현으로 입시를 진행하셨는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떤 점이셨을까요? 펜을 딴 다음에 블랙으로 어느 정도 채운 후에 포인트 컬러를 정해가지고 색을 좀 채우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김주현 학생은 칸만화로 입시를 진행하셨는데 어떤 점을 많이 신경을 쓰셨을까요? 스토리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입시를 하면서 개그로 푸는 스토리가 선생님들에게 반응이 좋았어서 실기장에 가서도 개그로 스토리를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은 구도를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과 교수님들 중에서 우수한 분들이 많고 실무 경력이 풍부한 강사진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를 실감할 때는 언제인가요? 애니메이션 수업에 이현경 교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참여하신 교수님이시고 수업이 정말 재밌고 배워가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재호 교수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재호 교수님은 달려라 한이랑 영심이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를 하셨고 방학 동안 애니메이션 회사를 탐방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둘 중 하나만 관심이 있어도 두 과목 모두 수강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입시를 하면서 만화 쪽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많았는데 두 개 과목을 다 들어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조금 더 메꿀 수 있고, 만화를 안 하고 애니메이션 중대를 한 친구들은 애니메이션 말고 만화 쪽에 혹시 모를 재능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만화에만 관심이 있어서 왔었는데 막상 와서 다른 분야들도 배우고 하니까 훨씬 더 다양하게 얻어가는 것도 많고, 또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었는데 배우면서 새롭게 느낀 것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성예대 영상학부에는 만화 애니메이션 외에도 영상 미디어, 게임 그래픽 디자인, 영화 콘텐츠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은 학부에 다른 전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지. 저희가 4월달에 영상학부에서는 MT 대신에 자유체전이라고 해가지고 잠실에 있는 학생 체육관을 대여를 해가지고 크게 체육대회 같이 자유체전을 했었는데, 그때는 학부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학부 내에서 만화 애니메이션과 아닌 영상 미디어, 영화 콘텐츠 쪽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보니까 과제 얘기를 하면서 그 학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학교로 백성예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졸업 후 진로까지 확실히 제공을 해주는 걸로 보이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애니버스에 대한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입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입시할 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애니버스에서 입시를 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애니버스에서의 추억들이 너무 좋았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학생 다 입시한 동안 힘들고 즐거웠던 기억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학원에서 하는 이벤트 형식으로 중학교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입시반까지 다 같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크로키를 하고 그린 그림으로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애니버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자신의 반성도 같이 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마다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그 스타일을 좀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가장 큰 학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올라온 우수작 같은 거를 몇 년이 됐던 간에 그 전에 것들을 계속 보면서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쓴소리는 진짜 너무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잠깐 감정이 상하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엄청 감사히 느껴질 테니까 그거를 잘 듣고 수용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크게 드는 것 같아요. 애니버스를 졸업한 후에 애니버스를 떠올렸을 때의 감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친구들한테 입시가 끝나는 건 좋은데 애니버스를 이제 못 다니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학원이 아닐까. 저도 애니버스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애니버스에 자주 놀러가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입시할 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스승의 날을 못 챙겨드렸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얼마 전에 저희 학생들끼리 같이 스승의 날을 축하해드리러 갔었는데 그런 점이 너무 좋고, 선생님들과도 졸업한 이후에도 이렇게 연락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사실 스승의 날 때 저희 학원에 직접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줘서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 다 소집해서 케이크도 사오고 그다음에 꽃도 선물해주는 듯 깜짝 이벤트를 열어줬어요. 네, 그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무 생각도 없었던 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었던 일화가 있어서 그때 생각하면은 굉장히 지금도 뭉클하고 선생님이 되기를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과에서 산학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웹툰 회사인 AB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졸업한 후에 작가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면 저희 회사에서 데뷔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저희 또 학원인 애니벅스에서 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영광일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작가보다는 어시스트나 그런 이유로 일하고 싶어가지고 지연이가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다면 어시스트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요! 아, 좀 재밌는 거 할래요? 그래. 뭐 할까요? 시켜줘. 얼굴 찌그리게 할래요? 아니. 얼굴 마스크 썼는데 뭘? 썸네일을 그렇게 찍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학부 박은혜 학부장입니다. 네, 저희 백성예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요, 방배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거주하고 있어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부는 학부 내에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영상 미디어 전공, 그리고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 영화 콘텐츠 전공이 있습니다.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 그동안 한 20년 정도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공으로서 저희 학부의 이제 대표적인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은 저희가 이제 K-콘텐츠를 선도하는 전공으로서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바탕으로 해서 2학년부터 졸업작품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졸업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이 웹툰이나 출판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니벅스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저희 학부에 입학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학생들 소문에 따르면은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인싸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아이들이 기존엔 좀 내성적이고 잘 그림에만 탐닉해 있었는데 지금은 학부 안에서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재능과 그런 소질이 되게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